지금과는 다른 국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저희는 참 못 볼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까? 커피 타는 보이콧하고 국회를 멈춰 세우는 더 이상 그런 국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막말을 해도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재판을 청탁해도 채용을 청탁해도 소관기관에 공공기관에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그런 국회의원 바라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수당 따박따박 받아가는 심지어 구속기관에도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당 받아가는 그런 국회의원 바라지 않습니다. 어디 국회의원 앞에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 위해 일하라고 공무하라고 보낸 국회의원이 국민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이런 국회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년 총선 때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분명히 말합니다. 단언컨대 지금의 국회의원 뽑는 방식을 그대로 둔 채로라면 절대 국회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확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잘못에서도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문호동 무임금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그 국회는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그 유권자들이 뽑은 투표수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것이 너무나 분명할 것이고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늘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연장된 정계특위에서도조차 다시 정치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자유한국당 비판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장제원 정기특위 위원 저희가 비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사실 정기특위의 이번 선거법 의결이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음을 그들이 키를 갖고 있음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국회 더 이상 안 되겠다. 국회개혁특위 만들고 국회개혁안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의 시작은 이 선거법 바꾸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뽑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국회를 바꾸겠다는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경고합니다. 정치혐오 조장에서 여기에 편승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정당입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정계특위 무력화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것은 이 선거법 심의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경찰 소환조사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속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들 가속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지금 오롯이 국회에 향하고 있음을 그 첫 번째 이 분노를 풀 방법은 선거법 개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계특위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제 즉각 심사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